그러니까 아나키즘 하면은 흔히 예전에는 그 무정부주의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, 그 무정부주의란 말은 아나키즘을 번역을 할때 일본의 그 도쿄대 학생이 번역한 거예요. 케모야마 신타로라는 도쿄대 학생이 아나키즘을 가지고, 아나키즘이 보니까 그리스어의 아나르코에 해놨는데 지배자가 없다,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배자 피 지배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상태를 뜻하니까, 이 케무야마 센타로라는 일본 도쿄 대학생들이 아 지배자가 없으니까 이게 정부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많은 오해를 낳았는데, 정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철저한 자치를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방자치, 회사가 있으면 회사자치, 공장이 있으면 공장자치, 이래서 각 자치체의 연합으로 이 중앙조직을 만들고 상부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들의 연합으로 중앙정부를 만들자고 하는, 그러한 철저한 자치연합을 주장하는 거지, 그 정부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그 용어에 상당한 많은 오해가, 여러분도 무정부 하면 뭔가 막 정부가 없는 혼란 상태 이런 걸 예상하시잖아요. 그런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당분간 우리의 적당한 우리 말로 번역이 되기 전까지 그냥 아나키즘이라는 원어를 쓰자라고 해갖고, 이제 현재는 아나키즘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.